하루에 12회를 반복하시고요. 조금 시간이 없고 바쁘다 하실 때는 최소 3회에서 4회 정도를 반복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발은 붙이시고요. 손을 모아줍니다. 기운을 안정시키고 호흡을 내쉬고 마시면서 쭉 뒤로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손끝까지 최대한 늘려서 다리 뒤가 자극되게 하시고요. 손, 발이 네 개가 나란히 마시면서 자 무릎을 펴시거나 또는 구부려줍니다. 시선 천장 바라보시고요. 최대한 멈춰 있습니다. 고관절을 충분히 열어주시면 하체 긴장 푸는데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대로 멈추시고 배와 힙을 타이트하게 엉덩이가 위나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주의합니다. 둘, 자 버텨보세요. 셋, 호흡을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시고 무릎을 쭉 끌어서 턱은 바닥에 닿게 합니다. 팔꿈치 모으시고요. 자, 마시면서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뱀체위 완성합니다. 숨배 가득히 멈춘 상태 유지하시고요. 자, 내쉬면서 양팔 바닥이 바닥에 닿게 이때 무릎 쭉 펴시고 어깨를 뒤로 쭉 빼서 목 뒤와 어깨 긴장 푸시고요. 자, 마시면서 한 발을 쭉 내밀어서 손, 발이 세 개가 나란히 시선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대로 멈췄다가 내쉬면서 양 발끝과 손을 모아주시고요. 마시면서 일어납니다. 자, 댁에서는 좀 더 반복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구부리기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양 발끝은 붙이시고 뒤꿈치 붙여줍니다. 등을 쭉 펴시고 호흡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멈춥니다. 자, 배꼽부터 내려가서 양 발을 당기시되 반드시 엄지 발가락을 당겨줍니다. 자, 내쉬면서 점점 더 내려가시되 반드시 당긴 발은 유지하시고 무릎을 쭉 펴서 다리 뒤 근육이 당겨지게 하고 괄약근을 조이시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최대한 조였다가 마시면서 바로 합니다. 자, 앞으로 구부리기 체위는 막힌 기혈을 뚫어주어서 살을 빼고 피로를 푸는 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때 무릎을 구부리신다거나 괄약근을 조이시지 않으면 전혀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내쉬면서 점점 더 괄약근 강하게 조이시고 무릎 쭉 핀 상태 유지하시면 다리 뒷근육이 펴지면서 다리선이 예뻐지고 허리를 가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시면서 바로 합니다. 많이 피로하실 때도 반복합니다. 내쉬고 숨배 가득히 멈추신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나는 이렇게 아래까지 안 된다 하실 때는 등을 쭉 펴고 다리를 편 상태에서 턱은 당기고 그대로 멈춰 있도록 합니다. 최대한 멈춰 있다가 더 내려가실 수 있을 때 좀 더 내려가 보시는 거죠. 자, 괄약근을 아주 강하게 수축합니다. 굉장히 많이 살이 빠지는 체위이기 때문에요. 너무 마르신 분은 무리하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비틀기 자세는 좌우 균형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노폐물을 빨래 짜듯이 쥐어 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살이 많이 빠지겠죠. 특히 허리 부분이 아주 가늘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시범을 한번 보면서 자세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 다리 구부려서 오른쪽 엉덩이 옆에 오른 다리는 왼 다리 너머로 가져갑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척추를 쭉 세운다는 거죠. 자, 척추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비틀기를 하시면 오히려 척추의 위치가 바뀌어지면서 균형이 비틀어지는 역효과가 납니다. 처음의 자세에서는 꼬리뼈 밑추부터 경추까지 똑바로 세우시고 턱은 당겨줍니다. 자, 호흡을 마신 상태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등을 쭉 펴고 왼팔을 들어서 무릎과 가슴 사이에 넣습니다.
자, 왼팔로 오른 무릎을 밀어주면서 쭉 가다 보면 여기까지 발이 잡히시죠? 오른손은 그대로 등 뒤로 감아줍니다. 처음에는 되도록 정면을 바라보세요. 숨 깊게 마시면서 등 펴고 턱 당겨서 자, 오른쪽으로 돌아봅니다. 이때 고개가 숙여지거나 등이 굽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최대한 젖히고 내쉬면서 점점 더 마시면서 바로 합니다. 자, 이때 골반이 떨어지게 되면 좌우 균형이 완전히 비틀어지는 게 되니까요. 반드시 골반이 붙어야 됩니다. 숨배 가득히 턱 당기시고 그대로 뒤로 내쉬면서 점점 더 자,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요. 반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 다리 구부려서 왼쪽 엉덩이 옆에 붙이시고요. 왼 다리는 오른 무릎 너머로 가져갑니다. 자, 이제 오른팔을 들어서 무릎과 가슴 사이에 넣어서 쭉 밀어줍니다. 자, 이때 여기까지 발끝까지 손이 안 닿으시는 분은 쭉 위로 무릎을 미신 상태만 유지해서 다리의 한 부분 아무 곳이나 잡아보시고요. 이게 가능하실 때는 되도록 엄지 발끝을 잡아줍니다. 왼손은 등 뒤로 감아줍니다. 등 쭉 펴시고 호흡 마시고 턱 당겨서 뒤를 바라봅니다. 자, 왼쪽으로 충분히 많이 틀어주시고요. 이때 골반이 떨어졌나 잘 체크하세요. 반드시 붙여놓습니다. 내쉬면서 점점 더 제가 어느 방향을 밀어드리나 잘 체크해보세요. 마시면서 바로 합니다. 자, 등이 쭉 펴져 계시죠? 다시 한번 합니다. 숨 내쉬고 숨배 가득히 자, 턱 당기셨나요? 그대로 뒤를 봅니다. 숨 멈추시고 내쉬면서 점점 더 자, 의식은 하복부에 두시고요. 마시면서 바로 합니다. 자, 이때 나는 절대로 이 자세에서 골반이 안 닿는데 어떡하나 하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리는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하기에 편한 쪽을 먼저 구부려서 다리 너머로 가져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아이고 뱃살 때문에 이게 자꾸 골반이 들리네 하시는 분은 다리를 좀 더 넓게 잡아보세요. 자, 골반이 닿으셨죠? 그 상태에서 똑같은 요령으로 반복합니다. 자, 무릎을 조금 당겨보시고요. 자, 다리와 반대 팔을 들어서 밀어줍니다. 요령은 똑같죠? 숨배 가득히 마시고 턱 당기신 상태에서 그대로 뒤를 봅니다. 자, 하시면서 안 되시는 쪽을 보다 자주 많이 반복해 주시면 좌우의 균형이 맞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요. 다시 숨배 가득히 멈추시고 턱 당겨서 처음에 참기 어려우면 지금처럼 마셨다 내쉬어주시고요. 가능하시면 마신 상태에서 멈추고 내쉬면서 점점 더. 자, 이런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반대도 한번 해보실까요? 예, 똑같은 요령으로 자, 골반 체크하시고 척추 체크합니다. 등 쭉 펴고 턱 당기셨죠? 그대로 뒤로 숨배 가득히 마시고 자, 이 손을 잡는 것도 어려우실 때는 손을 되도록 뒤로 놓으시되 가능하시면 배에 좀 힘을 주면서 등 뒤로 감아줍니다. 등을 쭉 펴고 턱 당겨서 그대로 뒤를 봅니다. 자, 안 되신 쪽을 보다 많이 반복하시고요. 자,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요. 조금 부담이 덜해졌다 했을 때는 멈춰봅니다. 숨배 가득히 멈추시고 그대로 뒤를 바라봅니다. 자, 내쉬면서 점점 더 괄약근도 강하게 조이시고요. 살이 막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으시죠? 예, 마시면서 바랍니다. 좌우로 흔들어서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자, 허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는 항상 많이 고민하는 다리 아래쪽에 살을 좀 집중적으로 자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오른 다리를 구부려서 그대로 엉덩이 옆에 붙여놓습니다. 남자분들은 골반의 모양상 이렇게 구부리는 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무리하게 하시면 요추에 무리가 오니까요. 그냥 무릎을 펴놓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대로 당긴 상태에서 왼무릎을 당겨줍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쭉 위에 내쉬면서 더 당겨줍니다. 되도록 등을 쭉 핀 상태 턱 당기시고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쭉 위에 자, 이때 무릎 펴시고 발을 당기시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리 뒤쪽이 자극이 되어서 다리선이 굉장히 예뻐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발목선도 같이 정리가 되겠죠. 내쉬면서 점점 더 괄약근도 강하게 조이시고요.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자, 방향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다리 구부려서 옆에 놓으시고 오른 다리 구부립니다. 숨 내쉬고 마시면서 쭉 위에 난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이 정도도 어렵다 하실 때는 다리에 아무 곳이나 한 곳 잡으시고 반드시 무릎은 펴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셔도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발끝 세워서 위에 내쉬면서 점점 더. 자, 마시면서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등 쭉 펴시고 숨 내쉬고 마시면서 쭉 위에. 자, 내쉬면서 점점 더. 마시면서 바로 합니다. 자, 이제는 하복과 같이 다리 뒤쪽의 긴장감도 풀어보겠습니다. 양 발끝을 잡으시고 그대로 가운데 손가락이 발바닥 사이에 있는 용천혈, 사람 인자가 그려진 모습이죠. 기혈이 샘솟는 곳이라고 합니다. 피로도 풀 겸 가운데 손가락으로 용천혈을 같이 누르면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자, 호흡을 내쉬고 등 쭉 펴시고요. 마시면서 들어줍니다. 무릎을 쭉 펴시고 등을 쭉 핍니다. 자, 이때 하복부를 강하게 수축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다리 뒷선과 하복부에 의식을 두어서 예쁘고 가늘어지는 효과를 그대로 느껴봅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시고요. 자율신경이 안정되어서 과구 먹는다든지 하는 폭식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동작이기도 합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쭉 위에. 자, 최대한 위로 드시고 등 펴시고 턱 당깁니다. 멈추셨나요? 자, 버텨보세요. 둘. 자, 뒤로 넘어가시는 분은 하복부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부 힘을 좀 길러보시죠. 좀 더 버텨봅니다. 셋, 내쉬면서 내려오시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이제는 누워서 장을 강하게 자극해 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왼 다리 또는 오른 다리를 들으셔도 무관합니다. 그대로 들어서 다리 위쪽으로. 자, 장도 자극하면서 발끝을 세워서 항상 중력 때문에 다리 뒤쪽에는 항상 피로감이 있으면서 근육이 많이 뭉쳐있게 되죠. 원활한 기혈의 흐름을 위해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위에. 이때는 상체와 바닥이 45도를 유지합니다. 이때 견갑골, 날개죽지골이 들리는 정도면 되겠고요. 턱은 당겨줍니다. 하복부가 강하게 긴장되면서 장이 수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시고요. 숨을 내쉬고 누운 상태에서 숨배 가득히 멈추시고 괄약근 조여서 위에. 자, 내쉬면서 점점 더 보다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자, 마시면서 툭 떨궈 놓으시고요. 마음의 긴장도 같이 풀어줍니다. 반대도 똑같이 다리 잡으시고요. 숨을 내쉬고 다리 쭉 핀 상태에서 상체 위로. 자, 이때 반드시 무릎 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가스를 방출하면서 장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누운 상태에서 숨배 가득히 멈추시고 상체 위로. 자,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장이 약하신 분들은 자주 반복해보세요. 내쉬면서 점점 더 괄약근 조이시고 가볍게 툭 떨궈놓습니다. 이제는 양다리를 구부려서 가슴 앞에 깍지를 낍니다. 배가 조금 나오셨다거나 다리가 너무 두꺼우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그럴 때는 최대한의 각도로 당겨주시도록 노력합니다. 가능하시면 깍지를 껴서 발목을 감싸주시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가슴에 와닿으면서
장이 아주 강하게 수축합니다. 몸을 작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장을 아주 강하게 수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내쉬고 마시면서 비에 자, 이때 보다 더 강하게 자극하시려면 발끝을 좀 더 세워보세요. 힘들더라도 조금 버텨보시고요. 상체 45도 유지해야 하지만 장이 강하게 자극됩니다.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누운 상태에서 숨배 가득히 멈추시고 괄약근 조인 상태에서 위로 자, 하복부도 강하게 수축하면서 하복부 살도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내쉬면서 점점 더 괄약근 조이시고 턱은 당깁니다. 최대한 몸을 작게 했다가 마시면서 툭! 몸과 마음의 긴장을 같이 풀어놓도록 합니다. 자, 양 발끝을 모으시고 양손은 어깨 높이를 유지합니다. 이때 너무 많이 위로 든다거나 아래로 내리게 되시면 오히려 목 뒤와 어깨 쪽에 긴장이 오겠죠. 어깨 높이에서 약 5cm 또는 10cm 정도만 내려놓도록 합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다리를 들어주시되 다리의 방향은 어깨의 방향을 향하게 하셔야지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때 무릎을 펴셔야지만 다리선이 보다 더 예쁘게 정리되겠죠. 조금 힘드셔도 버텨보세요. 내쉬면서 오른 다리가 왼쪽, 되도록 발끝의 방향은 손끝을 향하게 하시고 고개는 돌려서 오른 손끝을 바라봅니다. 마시면서 위에 숨을 멈추고 한 번 더 합니다. 자, 내쉬면서 점점 더 손끝 발끝을 최대한 멀리 보내주시면 요추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좌우의 균형도 맞춰지고 허리선이 아주 예쁘게 가늘어지겠죠. 마시면서 위에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다리 위로 자, 이때 다리 힘으로 들게 되시면 이렇게 들리면서 어떠세요? 배는 긴장감이 전혀 없으시죠? 다리에는 힘을 빼시고 무릎만 펴시고요. 하복부의 힘으로 들어 올립니다. 내쉬면서 왼 다리가 오른쪽, 시선은 왼쪽을 바라봅니다. 마시면서 위에 숨을 멈추고 한 번 더 내쉬면서 점점 더 비틀어서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고 허리와 다리선을 정리합니다. 마시면서 위에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자, 그럼 쟁기체위로 전신의 피로를 풀고 또 비위계통을 강하게 자극해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을 조금 늦춰주는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양 발끝은 붙이시고 양